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과 조국의 정권 퇴진 운동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오늘 조선일보의 오피니언 코너의 칼럼이 판결 앞둔 이재명 조국이 같이 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 뭐두 사람이 다 정권 퇴진 운동을 위해 가지고 힘을 모으고 조율한다는 것은 이제 익히 아는 거죠.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이 비공개 회견 뒤에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종식해야 된다는데 어떤 의견 차이도 없었다. 두 사람은 각자 소셜미디어에 10년 전 성남시장실에서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렸다. 조국은 앞으로 양측은 구동존이 차이가 없고 무슨 뭐 같은 것을 추구한다 이런 뜻인가요? 정치적 경쟁 관계이지만 대정부 투쟁과 차기 집권을 위해 손을 잡겠다는 얘기다. 지난 총선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선거연대를 꾀했던 두 사람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동맹을 맺었다.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전직 현직 당대표이면서 형사 피고인들이다. 이재명 당 후보는 7개 사건에 10개의 힘이 조국 후보는 조국 대표는 2심까지 징역 2년을 받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조선 논조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조국당은 비례대표에 전념하는 방식으로 180석을 넘기는 성공을 거뒀다. 조선일보는 철두철미하게 그냥 침묵하지 않습니까? 선거가 어떻게 치러졌는지 단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본인들도 다 부역자이자 조력자인 겁니다. 22대 개원 이후에 두 달 동안 7건의 탄핵안과 9건의 특검법을 합작해 쏟아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밀어붙인 최상병 특검과 방통위원장 탄핵, 25만 원 지원법, 방탄 관련 법안 등에 조국당이 찬성하고 조국 대표가 추진한 한동훈 특검법 등은 민주당이 지원했다. 두 사람은 소속당을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1인 정당으로 만들었다. 이재명 전 대표는 당대표 선거에 90% 안팎을 지지를 받았고 조국 대표는 99.9%를 득표했다. 북한 같은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일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인 거죠. 선거 공정성이 심대하게 훼손되면서도 불구하고 조선 중앙 동아 모든 주요 언론들이 다 침묵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대통령도 침묵하셨고 한동훈 당대표도 다 침묵한 거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다 침묵한 것이고 다수 국민들도 다 침묵한 겁니다. 사자성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자업자득인 겁니다. 선거가 장악당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소식들을 경쟁적으로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다루지만 결국 제압당할 겁니다. 뭐 지금 뭐가 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되지만 다 제압이 당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대다수가 지키려고 노력 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가능성도 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에 윤 대통령도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조선일보는 침묵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나라의 소망이 참 이렇게 작은 거죠. 윤 정권 퇴진 동맹을 맺겠다는 두 사람이 손을 잡으면 국회 앞에서 못할 게 없다. 이런 국회를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냐. 이런 이야기는 일치 안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잘 알면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장악이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판결 앞둔 이재명 조국이 같이 한다는 정권 퇴진 운동, 8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정권 퇴진 운동,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법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당위가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이런 문제 잠시 제쳐두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 이야기죠. 설문조사를 실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답을 하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20%까지 되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이런 큰 비중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대부분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20%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되찾는 것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되는 거죠. 20%까지 나온 겁니다. 이건 아주 큰 비중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것, 귀한 것 이런 부분을 지키려고 누구도 비용을 치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공유제의 비극 같은 일이 발생한 거죠. 아무도 비용을 치르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집의 엘리트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공 박사님께서 국민들이 윤 정부의 의례 파괴에 공감하고 동조하는 이유를 언급해 주시죠. 아니 뭐 동물적 본능으로 공감하는데 뭐 그 사람들이 공감하는 걸 내가 왜 공감하는지 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사람 의사 수가 늘어나게 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낙수 효과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본능에 따라 생각하니까 생각을 그렇게 조금 더 해볼 수 없으면은 생각 수준에 맞춰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국민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한 분께서 하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20%나 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말도 안 된다 이런 한 90% 이상 정도가 가능성이 없다고 한 줄 알았는데 20%나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